안녕하세요. 더서울병원 김태윤 원장입니다. 무릎에 크게 세 가지 관절이 있는데요. 내측, 외측, 전방. 세 가지 관절이 있는데 그 세 부분을 모두 치환하는 전치환술과 그 중에 한 부분만 치환하는 부분치환술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주로 제일 많이 하는 건 전체 치환술입니다. 사실 단계가 되면은 어느 한 부분만 망가지지 않고 다 망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전체 치환술을 하시게 됩니다. 하지만 이제 경우에 따라서 약간 좀 젊은 나이 아니면 나이가 드시더라도 골괴사 같이 한 부분에만 딱 문제가 생겨서 한 부분만 망가진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런 경우는 우리가 다른 관절은 그대로 살려둔 채 그 부분만 치환하는 부분 치환술을 하게 되는데요. 전체 치환술은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인대 같은 것도 다 제거하게 되고요. 그 다음에 무릎의 모양도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모양과는 조금 다른 관절이 들어가기 때문에 통증은 좋아지지만 무릎의 기능이나 아니면 조금 이질감 같은 게 느껴지게 됩니다. 이에 반해서 부분 치환술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인대를 그대로 살리고 원래 무릎에 가깝게 재건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 이질감이나 아니면 무릎의 기능, 편안함이 전체 관절보다 훨씬 더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젊은 나이신 경우가 많습니다. 뭐 60대, 65세 이전, 50대 후반 정도부터도 할 수가 있고요. 아니면 나이가 좀 많이 드셔서 전체 치환술 하기가 조금 힘드신 경우, 그리고 심하지 않은 경우, 그런 경우 이제 부분 치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관절에 문제가 없어야 되고요. 두 번째는 자기 인대가 비교적 잘 보존이 돼 있어야 되고,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릎의 변형, 무릎이 덜 펴진다거나 휘어져 있다거나 그런 변형이 심하지 않아야 됩니다.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부분 관절 비교적 이제 해당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. 한 뭐 10분 중에 한 두세 분 정도 그 정도는 이제 부분 치환술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우리가 보통 이제 전체 치환술은 20년 정도 말씀드리고 부분 치환술은 한 15년 정도 쓴다고 말씀드리는데요. 부분 치환술은 첫 번째로는 전체 치환술과 다르게 안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같은 그런 것들이 전체 치환술보다 얇습니다. 그래서 다른 게 전체 치환술보다 좀 빠르고요. 두 번째로는 부분 치환술은 그 치환술 안 한 나머지 부위에서 관절염이 올 수가 있습니다. 그런 이유로 해서 부분 치환술이 다시 전체 치환술로 다시 수술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. 아무래도 전체 치환술보다는 수명이 한 5년 정도는 조금 짧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부분 치환술은 전체 치환술과 다르게 무릎 관절 운동이나 발이나 워커를 떼고 걷는 게 전체 치환술보다 훨씬 빠릅니다. 그리고 수술할 때 수혈도 하지 않고요. 그렇기 때문에 재활 기간은 전체 치환술에 비해서 한 절반, 한 일주일만 돼도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빠른 회복을 보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